남자요? 네. 와. 먹어보자. 오빠 수저. 어, 고마워. 응. 짠할래? 잘 먹겠습니다. 여자분이 성격이 너무 좋아 보이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가 있다. 어떻게 저렇게 다 맞춰주고. 그러니까. 잘 먹고 게다가. 야, 파라솔을 도망가리지 말고 가려드려야지. 얼마나 더 올 거야, 저기. 가려드려야지. 맛있을 것 같아. 어, 맛있겠다. 잘 먹네. 아무것도 안 하네. 먹기만 하네. 일반 식당에서 먹는 거랑 되게 음치가 다르잖아. 그래서 휴게소에서 꼭 이렇게 먹어보고 싶었어. 장거리 이렇게 여행 가면 중간에 맞아. 이런 낙으로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 차를 타고 오래 나가본 건 처음이라서. 진짜? 서울 벗어난 건 처음이야. 서울 벗어난 건 처음이야. 어, 진짜로? 그러니까 차를 탄 채로 서울을 벗어난 건 처음이지. 여자친구랑 먼 곳을 여행 갈 때 중간에 휴게소에서 밥 먹는 그런 것도 되게 뭔가 로망에 차 있어요. 귀여워. 무리해서 온 이유가 있네요. 이 팔찌 뭐야? 만들었어? 응. 샀어? 예쁘지? 응. 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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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어. 친해졌다고? 나 형 집에서 훔친 거야. 와, 어? 그냥 줘라. 형 집에서 훔친 거야. 그래. 안 되겠다 그러면. 아, 그냥 줘야지. 그냥 줘야지. 그냥 엄청 그냥 줘야지 성훈아. 아우. 형한테 끝날까? 형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다. 그럼 내 것도 훔쳐놔줘. 괜찮지? 괜찮네. 응. 하나 더. 난 보라색으로. 어? 보라색 있는 있어? 거? 어떻게 알았지? 그냥 막 집은 건데. 보라색? 알겠어. 내 목숨이랑 바꿔서 가져올게. 목숨까지 꿈이랑 아, 저게 저기 꿈이랑 바꿔서 아, 그냥 지금 빼 주지. 그냥 주지 성훈아 거. 저거는 진짜 그냥 저런 거 아이템 하나 교환해 주는 거 주는 거 자체가 마음에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저 마음 표현한 거예요. 그치. 여자분 근데 안 주면은 맞아요. 다 먹었어? 응, 맛있었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갑시다. 제 조심. 응. 어, 향기는 중요한 부분이거든. 어, 뭐야? 어, 음료수. 내가 운전할까? 어, 너, 아. 나와 봐봐. 내가 먼저 열어줄게. 아, 이벤트 뭐야? 열어줘야지. 뭔데? 어머, 나 어떻게? 내가 이거 준비했어. 뭐야? 어, 나 어떻게? 아. 짐을 싸가지고 제가 뭘 가져왔게요. 아이고 집안 경사났네. 저 합격이요. 저 합격이요. 뭐라고 전화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로 준비했어. 편지. 아 뭔지 알 것 같아. 저도 근데 알 것 같아. 알 것 같죠. 뭔데? 뭐? 그거. 차에 뒤에 붙이려고. 초보 그래 지금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몇 번 느낀 거야? 몇 번? 느꼈나 봐. 그래. 살아야지. 여자분이 마음이 크네. 야, 저 진짜 잘했다. 정말 나쁘지 않지. 테이프는? 있지. 우리 안전을 책임져줄. 하나의 시그널이야. 시그널이야. 조심해 주세요. 그치. 컨디션 어때? 좋아. 좋아? 어.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어. 나의 선물은 아주 안성맞춤이었어. 어, 저런 거 너무 좋아. 저런 거 너무 좋아, 진짜. 이 시간 이루어주라. 이 커플 좋다, 인정합니다. 성격이 너무 좋네. 너무 좋다. 꽉 잡아라, 성훈아. 꽉 잡아야 돼, 오빠. 무조건 잡아라. 성훈은요, 저런 분은 만나기 힘들 쉽지 않습니다. 여자가 봤을 때 여자가 오케이면. 5,500원이요?
되는데요. 어, 안 돼? 뭐 아니네, 망했다. 니카이버 좀 들리면 당황해. 근데 누가지 가? 안 좋아졌잖아. 왜 안 됐을까 근데?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 대중. 와. 와 진짜 창피하다 진짜. 현찰을 안 갖고 왔나? 그런가 봐요. 그럼 이제 여자분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톨게이트 그런 것만. 원래 아유. 운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찰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못 볼 것 같아 나. 하조대구나. 와 진짜? 아 지금 되게 큰 사건이 있어. 하조대 하조대. 하조대고 멋있고 안 보여 지금. 끝나고 출발해야겠어. 저 근데 지금 이 바다가 아름답지가 않을 거야. 괴로워. 강훈이 지금 멘탈 나갔다 지금. 멘탈 나갔어 지금. 망했다 지금. 저 표정이 안 좋아 지금. 표정이 안 좋아. 5,500원에 날라갔어 지금. 포즈 취하고 있어. 지금 미안하고. 내가 부르는 거. 남자는 가운데. 오빠. 그래 여자분이 너무 괜찮다. 오 잘 나왔다. 오빠 나 찍어줄래? 어 그래. 하나. 아우. 아, 어, 너무 예쁘다. 어, 예뻐. 너무 예쁘다. 같이 갈까, 이제? 어? 진짜 적극적이다. 아, 머리카락. 아, 미안, 미안.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잘 너무 잘 어울린다. 되게 맑다.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 나 이렇게 맑은 바다는 좀 진짜 처음인 것 같아. 아, 어? 저 뭐야? 저거 전망대 같은데? 위에 올라 한번 올라가 보고. 해볼래. 푸르른 바다로 저 멀리. 밀어주기 할래? 어떻게? 뒤에서 밀어주기. 아, 이렇게? 어 밀어. 그치 그치. 더. 야 일부러 버티지 말고. 버티지 않았어. 나 일부러 버텼잖아. 버티지 않았어. 진짜 안 버텼어. 오. 그니까. 오 대박. 와. 형이 오늘 결전을 내주셔보세요. 오늘 그 애프터 데이트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형이 봤을 때 오늘 그 동생이 좀 잘못한 점이 보인 게 있을까요? 자꾸 우선 운전해서 허술하면서 아 약간의 점수를 깎아먹은 것 같아. 여자분한테 약간의 뭐 어떤? 불안감을 줬잖아. 운전으로? 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약간 여자분이 표현을 많이 했는데 성훈이는 오히려 표현을 많이 못했어. 우리 형 거야 이랬어. 어 그게 아, 거기서도 문제였고 또 아까 최악은 진짜 카드 했는데 아. 카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 받아가지고 아 나 거기는 나 못 참겠더라고 난. 아, 나 거의 멘탈 나갔어요 지금. 아, 맞아. 아니 또 그런 건 이해 못하고. 나 진짜 이해 못해. 정말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사실. 지금 되게 순수해 보여. 되게 순수해 보여. 저 순수함 때문에 그 저분도 되게 좋아. 맞아요. 네, 여자분 오히려 괜히 막 허세 부리지 않고 그래, 순수하잖아요. 맞아. 어. 맞아 맞아. 우리 과라는 저런 스타일 좋아요. 우리 과. 어. 이분은 우리 성훈 씨의 데이터 데이트를 어떻게 봤을까 합니다. 알려요. 재현의 휴게소는. 성훈! 제안의 휴게소는 성훈. 어, 멋진 이름이네요.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